우리 총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그 업무 보고 보면 북한 해킹 메일과 악성 코드 수신 감염 사실을 문서나 유선으로 통보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보고하셨죠? 예. 근데 지금 사실로 드러나고 지금 보도도 나오고 있는 게 2021년 4월 7일 날 보궐선거 앞두고서 북한이 선관위 직원의 메일을 열람했다. 이런 사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잠깐요. 내가 질의하니까 지금 잠깐 계세요. 근데 4월 21일 날 악성 코드에 감염됐다고 국정원이 우리 선관위에다가 경고까지 했어요. 이 사실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좀 우리 국회에다 업무 보고한 거하고 내용이 지금 전혀 틀려요. 그래서 이따 저 답변을 기회 드릴 테니까 제가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만약에 수사 등을 통해서 지금 국정원 얘기랑 지금 사실이 드러나는 얘기랑 지금 선관위 얘기랑 전혀 틀리거든요. 지금 또 총장께서 우리 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오셔서 지금 잘못하면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 허위 보고로 대틀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건지 만약에 사실로 드러났을 경우에 그걸로 내가 질문하는 거고요. 저희 그래서 한 가지 더 할게요. 지속적 사이버 공격 시도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해서 한 건의 침해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걸 지금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데 기관장이라는 것은 유비무환입니다. 만에 하나 이것이 북한이 진짜 해킹을 해서 여러분의 자료가 우리 선관위의 자료가 북한으로 넘어갔을 때면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잘 방어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실이 지금 국정원이나 행안부로부터 이런 그 보안 점검 그 권고 요구가 왔을 때 전 제가 기관장이라면 한번 TF 구성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혹시라도 뭐 챙긴 게 있는지 챙겨봐라. 난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처럼 우리는 한 건도 침해받은 사건이 없다. 그동안에 과거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무조건 거부한다. 이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난 기관장으로서의 그 자세가 그게 합리적인 판단이었는지 이걸 내가 묻고 싶은 겁니다. 네, 같이 좀 질문을 하고 같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이거 지금 두 가지 질문을 한 거예요. 지금 질문 들으셨죠? 예. 네. 그 다음에 이 선관위 이거 보면은 나는 이거 보면서 우리 박 총장 앞 총장 앞에 분도 그 자녀 저 특혜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이 언론에 터지고서 그 다음날 사임해 버렸어요. 잘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때 차장으로 계셨을 때니까 그러죠. 그리고 지금 박 총장 자제 분도 또 이런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게 특혜였느냐 안 했는지 그건 또 따져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자녀가 또 채용이 됐어요. 똑같이 앞에 바로 앞에 김 청장이 했던 거와 똑같은 케이스로 그렇게 되셨어요. 거기다 지금 또 이번에 또 옆에 있는 또 송 차장까지 이런 문제가 똑같이 자녀 문제가 나오니까 지금 밖에서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시중에서 이건 2조 시대 음서제가 지금 현대판 음서제가 성관위판 음서제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지금 선관위에서 듣고 있는 겁니다. 선관위는 이게 헌법기관이고 뭐 공정하고 신뢰를 하고 뭐 이렇게 하신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지금 바라보는 선관위의 눈은 그렇지가 않아요. 거기에 고위직으로 계신 장관급 차관급 두 분의 전임까지 해서 세 분이 내리 어떻게 똑같이 자녀 의혹까지 이렇게 사냔 말이에요. 더군다나 요 앞에 청장이 고만둘 때 그 차장하실 때는 이미 그분이 그런 문제로 나갔어. 이 앞에 총장이요. 근데 지금 총장도 그 당시에 벌써 이미 자제분이 그 전날인가 그 3월 14일 날 그 저 채용이 돼서 첫 발령이 나서 근무를 하는 그 시기인데 우리 차장께서는 아 나는 앞에 총장하고 다른 케이스로 내 자녀를 갖다가 여기다가 경력직으로 넣은 거기 때문에 나는 자신만만하다고 하고 나는 정말 양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난 그렇게 했다. 우리 박 총장 인격을 믿지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저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전임 총장, 지금 차장 어떻게 자녀들이 똑같이 자녀 특혜 의혹을 받는 이런 회오리에 중앙선관위가 휩싸이냔 말이에요. 가장 공정해야 될 게. 아 이후에 나는 뭐 아까 송 차장 뭐 자제분이 충북대학교 다녔기 때문에 한다. 난 그거 이해합니다. 뭐 부모 자식 얘기는 부모 없다고 그거 하는 거 한 거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만 우리 사회적으로 봤을 때 또 국민들이 보는 가장 이번에 공정과 상식의 눈으로 집권한 우리 윤 정부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건 이상하다는 거야.
더군다나 우리 저 우리 송 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2018년부터 최근 5년 동안 63건의 공고가 났어요. 우리 선관위에서 한 게. 근데 유일하게 송 처장 자녀만 응시했던 2018년 충북 선관위 경력 채용에서만 미공고 채용을 했어요. 소위 핀셋 채용을 한 거예요. 거기에 국민들이 의혹을 갖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면접 심사위원이 3명인데 3명이 전부 내부 인사가 들어가서 심사위원을 하고 전부 만점을 주는 거예요. 그 자제분한테. 그자 일반 국민들이 또 선뜻 그것도 의혹을 갖지 않겠습니까? 또 아까 저 넘어오셨다고 그러지만 충남 보령에서 단양까지는요 서울 오는 것보다 시간 훨씬 더 걸려요. 어? 충북 대학교는 청주에 나 있지 단양은 충북 제일 꼭대기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단양까지 도 경계를 넘어서 선관위가 채용한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 이상하지 않냐. 이게 세 가지 의혹을 우리 송 처장한테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금 개별 우리 송 처장 문제가 아니라 중앙선관위를 바라보는 눈이 가장 공정하고 우리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될 이런 이 선관위가 지금 국민의 신뢰는커녕 신뢰도 못 받지. 또 정치 성향을 보면은 아주 정치의 그 부실 선거 행정을 하는 정치 편향성을 갖는 게 지난번 선거에 노골적으로 드러났지. 네? 국민 높높이에 맞는 제도 해석도 지금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것까지는 못 따지지만 그것도 좀 문제가 드러나고 있죠. 북한 해킹 보안 이 저 점검 거부 이거에 대해서도 의혹이 지금 있죠. 또 자녀 채용 지금 특혜 의혹이 있지. 이렇게 휩쓸리고 있는데 우리 정무직으로 앉아 있는 우리 저 청장이나 차장이 지금 아무런 책임감 없이 여기 앉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나는 우리 총장님 정말 그 거취 문제 좀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그거 시간이 아이고 시간이 다 됐네요. 소방청은 질문을 못 하겠습니다. 저... 예. 위원님의 지적을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고요. 우선 그 자녀 문제부터 아버지가 근무하는 회사에 자녀가 온다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꼈고 그래서 여러 차례 그런 얘기가 있어서 결국 직장을 그만두든지 휴직을 하든지 해야 내가 있는 동안에는 선관위 와서는 안 된다. 선관위뿐만 아니고 여러 부분을 고민했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왔다 가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오해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요. 다만 그 심사 과정에서 들어오는 과정에서 모든 과정이 규정대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거를 의혹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위원회를 만들어서 특별감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살펴보겠다는 거고 살펴보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그 해킹과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그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자료를 그 여러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에는 그 자료가 북한 해킹인지 일반 해킹인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꾸 지금 언론에서 북한 해킹이라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언론을 통해서 압니다. 보면은 그리고 저희들이 그 해킹에 대해서 그렇게 사소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해킹에 대해서 그 보안 시스템을 작동을 해서 대비를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중요할수록 또 사소한 것도 그냥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보면은 주관장 입장에서 이런 문제 하나하나를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고 또 모든 결정은 위원회 제도이기 때문에 선관위 총장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위원회 보고에서 위원회 방침을 받아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은 총장의 권한 위에 위원회에서 방침을 정하고 결정하는 상황이라면 올려서 결정을 받고 결정된 대로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1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장께서 이것이 북한이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른다. 총장이 이거 전문가입니까? 저희들이 아, 잠깐 안 되게 지금 국정원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 국정원은 뭐라고 그러냐? 예. 이건 누가 보든지 이건 북한 소행이라는 거를 예. 그 경유지나 IP나 여러 가지 그 과정을 보면은 이건 국정원에서 봤을 때는 이건 북한 소행이라는 게 그냥 국정원의 전문가들은 다 그냥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총장께서는 전문가도 아니시면서 이건 북한이 한 거냐 아니라고 어떻게 국회 와서 함부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저희들도 안타까운 게 그 메일을 보내주고 할 때는 유성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 부분이 그러니까 네네. 지금 여기서 저 논쟁이나 소용이 없으니까 예. 그러면 이거 한번 좀 이거 확실하게 받아보겠다.
컨설팅 회사인지 전문가들한테 이게 진짜 누가 보는지 북한성인지 아닌지 지금 의견이 갈리잖아요, 기관 간에. 그러면 총장께서 그거 한번 확실하게 하겠다 그 얘기 밝히시면 오늘 제 질문 답변하신 거예요, 첫 번째 질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향후 대책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북한의 이제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이 대응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는 저희 능력을 대응 능력을 키우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그 관련 규정 법이 있기 때문에 이제 관리 기관의 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부분을 검토를 해 가지고 결국 이제 판단은 해서 받아야 될 건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건지 그에 따르겠다는 겁니다. 국민들 앞에 해명하겠다 그런 얘기 한번 시원하게 못 하세요? 의원님 그 규정에 보시면 관리 기관을 장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관리 기관을 장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못 하려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질의합니까? 기관장한테 그런 대답도 못 들을 거면. 그래서 그런 사안들은 위원회에 보고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면 그에 따르겠다 이건. 이상입니다. 예, 정우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그 자녀 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저한테도 질문을 해서 간단하게만 그렇게 하시죠. 예, 예. 그 의원님 말씀 취지에 그 자녀 채용 관련돼서는 의원님 말씀 취지에 공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